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온 오늘의 이슈입니다. 풀영상 채널에서 요즘 올라가는 영상들이 조금 분량들이 좀 짧고 오쇼한 지 조금 됐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요번 주에 이제서야 오쇼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동안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했죠? 오랜만에 해요. 이것도 지금. 예. 뭐 영도 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가끔씩 이런 야방 영상 같은 거 올라오면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네. 자, 요거 조금 사안이 큰 문제 같습니다.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재인 딸 문다혜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이 되었습니다. 0.14% 면허 취소 수준인데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문다혜 몇 살이죠? 문다혜 41세, 83년생. 나랑 4살 차이네요. 예. 야. 대통령 자제, 대통령 자제들이 이렇게 사고 친 이력들이,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자제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기사 소식으로 좀 접했었는데, 하하. 임기 동안에 그런 건 아니고, 임기 이후지만, 아, 참, 이 가족들이 사고를 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먹칠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어떤 그 명성에 먹칠을 해야 된다 그러야 되나? 거기 정치는 상당히 좀 청렴백결한 사람들을 좀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사실 굉장히 좀 서민을 위한 대통령 그리고 또 좋게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제 무능한 사람으로 좀 여겨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시대가 평가하겠죠.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좀 시대가 좀 더 지나서 시간이 더 지나서 평가가 되겠지만 전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으로 택시랑 부딪혀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이 도덕적인 참 그게 굉장히 좀 대통령의 자식이라면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는 좀 더 그런 도덕적인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더 기본 소양으로 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예. 글쎄요. 대통령 자식이 무슨 죄냐고 물어보는데, 대통령의 자식이라면 그래도 음주운전은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이미지가, 그 인식이 굉장히 예, 안 좋잖아요. 예전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아졌는데 연예인이 뭐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커리어나 뭐 이런 것들로 봐도 음주운전 같은 게 있고 그래버리면 굉장히 큰 오점으로 남고 일반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딸이라면 참 아버지 얼굴에 정말 먹칠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직 나온 얘기가 없나요? 입건됐다는 소식만 오늘 일단. 조만간 SNS가 됐건 뭐
뭐가 됐건 아버지가 또 이게 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누가 됐어? 이게 정치적 색깔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좀 나아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식 농사가 참 힘든가 봐. 내 아버지가 이런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난 진짜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고 아버지를 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 한 나라에 그래도 수장이었는데 그 임기가 끝난 지 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안 그래도 댓글들이 달리네요. 따님이 음주운전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안 되는 게 또 그거고 자식은 그리고 다 컸잖아. 다 커가지고 굳이 욕하고 싶진 않은데 참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때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그 문피셜이 있나요? 문재인 음주운전 발언 소신 발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처벌 강화 당부. 이렇게 임기 때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력입니다. 함께 장 역사적이라고 합니다. 나오네요. 10년입니다.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가 439명, 부상자 수가 33,364명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한 해의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습니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정부는 동성자에 대한 적극적 행사 처벌 상습 음주 채팅창에서 뭐 좋은 얘기도 안 나오고 하니까 예, 당연한 거겠지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둘 다 검찰 수사 앞두고 있어서 저쪽 진영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랬겠냐 하면서 시들치던데 그거는 아주 일부의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간으로서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아버지가 대통령식이나 해낸 사람인데 이렇게나 좀 일반인들도 요즘 안 하려고 해요. 음주운전을. 음주운전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참 수도 없이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도 이렇게 이런 음주운전 아주 부도덕하고 아주 부적절한 예, 이런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이런 행동을 해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켜온 이 딸 문다혜 양은 양도 아니지 나보다 누나인데 41살인데 진짜 철없네요. 집에서 어떻게 자랐을까? 참나 진짜 에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버닝썬을 캐던 모범 형사 교통사고 후 저수지 속 주검으로 경찰은 타살 정황에도 자살로 단정 짓고 한 달 만에 내사 종결했다. 부검을 말리던 경찰 버닝썬 게이트 총책임자 9년 만에 의문사 재조명이 되었다. 2010년 7월 29일 2010년은 아니잖아. 저 한참 전이잖아. 에? 뭐야 이게? 잘못 적은 건가? 저거 2024년 아니에요? 2010년은 뭐야? 기사를 어떻게 적은 거야 이거? 2010년도 사건이 맞다는데요. 2010년에 있었던 일은 버닝썬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인데. 난독이라고 내가? 아니 뭐라고? 아니 이게 2000 뭐가 난독인지 설명 좀 해주실? 난독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제대로 지금 풀어가지고 채팅을 못 치고 있잖아. 천문단 다른 사건이지. 그러니까 천문단은 그거예요. 다른 사건인데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아. 좀 친절하지 못한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친절하지가 않아. 한두 줄만 더 읽었었으면 친절했을 텐데. 아니야. 안 읽고 싶네요. 요것도 자를게요. 오늘 여의도 근황. 야,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예, 이 한강 불꽃 축제. 매해마다 이걸 하는데 오는 인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 하나 63빌딩 앞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에서 하나에 주최하는 거 맞죠?
전날부터 나와서 이렇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전날 새벽인 거야 이거는. 일찍 자리 잡으려고. 근데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 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까 내가 초반 방송 초반에도 뭐 불꽃놀이 이제 얘기하다가 나온 거지만 왜 뭐 어때? 전날에 오건 전전날에 오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볼 권리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건 그거는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예.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욕하고 그런 거 좀 그만합시다. 예. 난 이런 거 가지고 뭐 한간이 어쩌니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더 미개해 보여. 1차적으로 일단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 인터넷에서 오지랖으로 남들 욕하는 거,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첫 번째가 연돈. 예, 연돈 돈가스. 줄 서서 몇 날 며칠 동안 텐트 치고 기다리는 거. 돈가스 하나 맛보겠다고. 두 번째. 이제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춥다 보니까 겨울에 롱패딩 입는 거 같다가 무슨 NPC 같다 그러고 밖에 나가면 다 롱패딩 입고 있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개성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거 가지고 엄청 까대던 사람들. 그 이제 세 번째 내가 알기로는 큰 사건이 푸바오 중국 갈 때. 예. 그때 가가지고 이제 에버랜드 앞에서 막 울며 불며 푸바오한테 막 어떤 연민의 정 그 이상의 어떤 무언가를 느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푸바오 그 송별식.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요거 같아. 예. 이런데 한강에 가가지고 전날부터 가가지고 기다린 사람들. 예. 푸바 저 욕 안 했어요. 저 욕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존중해줘야 되지라 그러는데 딱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존중 안 하면 어쩔 건데 너가. 방구석에서 모가지 축 내밀고 거북목 해가지고 채팅으로 미개한 새끼들 자기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저렇게 사람 인파많은 곳에 가갖고 고작 불꽃놀이 하늘에서 터지는 그 저기 화려한 불빛 그거 몇 개 보려고 그 하루를 써가서 저런 고생을 한다고? 효율적이지가 못하네. 그럼 너는 얼마나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았어? 라고 물어본다고 뭐라고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제발 남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진 맙시다. 우리가 이제는. 예. 예전에는 집단 이기주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저런 사람들, 저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 보고 막 바보니 뭐니 뭐니 하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러지 맙시다. 예. 그리고 존중을 안 하는 거는 그것도 본인의 자유지만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야. 진짜로 제가 뭐 이렇게 방송하면서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똑같이 당해. 네가 좋아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네가 무슨 애니메이션 좋아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뭐 그런 행사 같은 거래. 네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피규어라도 하나 받아보려고 가가지고 이제 뭐 줄 서고 그러고 있어. 근데 누가 사진 찍어갖고 막 올려갖고 그거에서 막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막 엄청 막 비난하고 그거 가지고 막 비아냥거리고 해봐. 기분 나쁘겠지? 와, 근데 진짜 많네요. 정말, 예. 인파 지옥이네, 인파 지옥. 여긴 CCTV 같은데, 이렇게나 서울의 차들이, 진풍경이, 진풍경. 요런 것들은 좀 욕해도 되죠. 예. 갓길에 차 대놓고, 내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멀리에서 불꽃놀이 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욕해도 된다고 봐요. 아예 그냥 도로를 점거한 거니까 남들이 다 이렇게 쓰는 이 도로를 갖다 점거한 거니까 이거는 좀 욕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서도 서가지고 불꽃놀이 보는 것도 조금 욕먹을 짓이긴 해요. 그쵸? 예. 남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예. 통행에 이동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욕해도 되는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경찰들 아무리 인력이 투입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인파들을 통솔하기란 쉽지 않다고 봐요. 예. 또 이제 불이 또 났었나 봐요. 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소방관님들이 바로 출동해갖고 완벽하게 불이 또 꺼졌다고 하니까, 예. 저런 불들은 뭐 금방 잡죠. 예. 나는 그게 궁금하네. 이거 불꽃놀이 보기 참 좋은 그 최적의 그 장소, 63빌딩이랑 가까운, 예. 진짜 전망 좋은 그런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요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수익, 벌어다 주는 그 수단으로 생각해가지고 불꽃놀이 보는데 저희 집에서 대여해가지고 집을 약간 쉐어해갖고 이렇게 뭐 보여준다든지 그런 걸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과연 얼마 정도까지 당근이나 이런 데 떴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한남동 유엔빌리지가 명당이라 그러는데 한남동 유엔빌리지 뭐 이렇게 올라왔나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서 아예 안 올라왔을라나? 기사가 있군요. 명당 집 4시간 대여에 60만원. 그래, 내가 그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어. 안 그래도 예상했어. 집 4시간 대여에 60만원. 불꽃놀이 명당들 중고거래 매물로 등장을 했다. 야, 당근마켓에는 이촌 제2동 집 통으로 대여합니다. 집 상태도 깨끗합니다. 인원 제한은 4인입니다. 의자나 쿠션, 돗자리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4시간 대여비로 60만원을 설정했다. 나갔나요, 그래서? 불꽃놀이 당일 여의도 땡땡땡 호텔 숙박 양도합니다. 급한 사정으로 인해 숙박을 양도합니다. 양도비로 80만원을 제시했다.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살다 보면 불꽃놀이가 매년마다 지겨울 수 있지. 제대로 느껴보고 아 참 좋네 하고 참 느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별로 감흥이 없어갖고 여기 살면서 이거 그냥 저 얼마 정도 벌 수 있지 하고 쓱 봤더니 요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네. 어라 개꿀이네 이럴 수 있죠. 예. 근데 이건 뭐야 전종서. 와. 자, 좋습니다. 자,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불꽃놀이를 유튜브로도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예. 하나 유튜브에서. 근데 이게 공식 라이브가 어둠 속 길. 공식 라이브가 1080밖에 안 되더라고. 4K로 공식 라이브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나 4K로 또 올라오네요. 지금 4K로 영상을 따로 또 쪄낸 게 있어요. 지금 이것도 봐야겠죠? 그래 집에서 편하게 또 이렇게 4K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물론 현장감은 덜하겠지만. 들어오면 수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야. 예술이네. 한화, 와, 서울. 72, 72는 뭘 상징하는 거야? 한화 72년? 예술이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기념하고 싶다면 60만원 쓸 것 같아. 저거 진짜 최고 좋은 명당자리 60만원에 내놓는 거면 4시간짜리는 나는 쓰겠다는 마인드야. 차라리 맘 편하게 가서. 와. 야. 이런 것도 보면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해. 매년마다 이런 멋진 행사도 하고 대기업에서. 와, 색깔 졸라 화려하다, 이거. 와, 이쁘다. 이야, 예술이다, 예술. 집에서 우리가 모바일 혹은 모니터로 이렇게 1080 FHD 화질로 이걸 보고 있지만은 이거 실제로 봤으면 진짜 와 진짜 와 와 미쳤다. 와 몰릴만 하다 사람들. 너무 아름답다.
이거 보는 시간 60만원에 4시간 대여해주는 거면 나는 좋다고 봐. 야, 이거는 이건 잊혀질 수가 없는 추억 같은데? 이야, 사실 멍 중에 최고멍은 불꽃멍 아니야? 불꽃놀이멍? 물멍도 있고 뭐 그냥 이제 장작 같은 거 떼어지는 그런 불멍도 있고 캠프파이어 하는 그런 불멍도 있지만 불꽃놀이멍이 최고지. 예술이다, 예술. 크, 아름답다 진짜. 이래서 서울 살아야 되나? 아, 진짜 인프라의 끝이다. 이건 진짜 인프라의 끝이야. 너무 아름답다. 야, 이걸 계속 했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저게 저런 연기를 일부러 피워가지고 그 색이 더 잘 보이게끔 잘 퍼지게끔 하는 그런 연출 같아. 졸라 멋있다. 코트엠, 그래서 내년에 하시면은, 내년에 하면 가실 건가요? 나는 내년에 사귀는 사람 있으면 60만원 주고 가서 같이 보고 싶네. 와인 하나 딱 사가지고. 미쳤다. 아니, 나 혼자서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봐야 될 것 같다. 야, 이거는 예술이다 진짜.
끝나고 집 가려면 헤리겠다.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너무 좋다. 잘 봤습니다. 아, 이 방구석에서 이 즐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댓글은 역시 민폐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네. 댓글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용접, 도배, 목공, 블루칼라로 몰리는 2030. 자, 이제 그 현장직들, 이런 그냥 그 땀 흘려 버는 이런 직업. 예. 블루칼라 직종. 이 직업들의 특징은 힘들다입니다. 힘들다. 예. 하지만 최근 2030 청년들로부터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반 회사원들 월급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세 배는 더 벌 수 있다. 힘든 대신 일도 많고 그럴 땐 당연히 월 천만 원 이상 벌 수가 있다. MZ세대에서 블루칼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고소득의 워라밸을 누리고 직업적 안정성도 사무직보다 높다 보니 MZ들 사이에선 육체노동자를 뜻하는 블루칼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많이 준다. 직관적이죠. 직관적인 직업. 그러니까 고생한 만큼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서울대 타이틀을 포기하고 목수가 된 청년도 있다. 현장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다. 목공이 재밌다고 해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예. 기술이죠, 기술. 이게 또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누구보다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한다. AI 시대에는 블루칼라가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본격화되면서 AI 시대가 사무직 중심의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AI 세대가 AI가 빠르게 대체하겠지만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블루칼라 일자리에서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일자리라고 해요. 해외 시장 가는 팀이 있는데 한국이랑 대우 달라서 잔업부항 월 650 넘게 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새 시대의 변화 속에 블루칼라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옛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어릴 때부터 기술 배워라. 긍정적이네요, 그래도. 예. 다음, 엄청 잘 나가다가 현재까지 소식이 없는 배우. 곽도원, 음주운전 했잖아요. 예. 음주운전. 곡성 이후로 뭐 또렷한 저 활동이 강철비 국제수사 강철비 2 남산의 부장들 이 곽도원 배우가 이게 참 애석하게도 음주운전 근절 뭐 약간 이런 캠페인이나 그 경찰 쪽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뭐 홍보대사 위촉이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자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버리니 예. 대장 영화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연 배우로 완전히 올라섰고 잘생긴 외모파나 개성파가 아닌 장르 불문, 전천후 소화 가능한 배우였었는데 멀리 본다면 송강호나 최민식급이 될 수도 있었던 위치였었다. 음주운전을 말아먹고 현재까지 소식이 없더라. 아... 배성우 배우도 돌아온 마당에 이제는 복귀해야 되지 않을까. 5년 정도 쉬면은 된다는 느낌이 제 기준으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5년 정도면은. 예. 배성우 배우 최근에 넷플릭스. 더 에이트 쇼에도 나왔었죠. 요걸 이제 기점으로 뭐 사람들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예. 또 동생인 이 배성재한테 손절당했었죠. 배성우 배우 몇 년이셨죠? 근데 사실 이게 뭐 몇 년 쉬고 이런 게 꼭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인기도와 비례한다고 봐야 돼. 확실히 곽도원은 배성우 배우보다는 좀 더 높은 입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높은 고공행진을 하다 보면은 나락을 가도 이제 낙폭이 굉장히 크겠죠. 예. 그리고 이제 김새론 있죠, 김새론. 김새론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새론이는 좀 그냥 조용히 묻힐 때까지 좀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놈의 SNS가 또 뭐라고, 또 MZ 세대고 이러다 보니까, 좀 SNS로 뻘짓거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예, 안 먹어도 될 욕도 먹게 됐었었죠.
아예 그 사냥개들에서는 빼버렸네요. 아예 빼버렸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빼버렸다는 거는 이 작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을 테고, 예, 그 행보도 좋지 않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세론. 김세론의 요즘 근황은 어떨까요? 21년 이후로는 그 어떤 것도 없네요. 야, 음주운전으로 그냥 모든 걸, 그냥 모든 그, 저게 끊겨버렸네, 아예. 예. 경력이 작살났네요. 진짜 아무데서도 안 써주나 봐요. 아니면 웹드라마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거기서도 안 써주는 거 보면, 야, 그쵸. 거기다가 또 잘 나가던 김수현 묻으려고 했던 것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뭔가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예. 링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세상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건지. 음주운전 이후 김세론의 깜짝 근황. 인스타그램에 세상에 당신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고 있는 김세론의 모습이 담겼다. SNS에 그냥 이 사진 한 장만이 근황이군요. 그마저도 낚싯배에서 찍힌 저 사진도 지운 것 같습니다. 예. 42주 전에 올린 사냥개들 찍을 때 했던 요 짧은 단발머리만 남겨놓은 상태이네요. 42주. 아휴. 디제이를 하는 거는 싫을 것 같은데요. 디제이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 아닐까요? 예. 그래도 김세론인데.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15년 뒤에 근황 올림픽에서 보자. 그냥 놓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좋은 배우들도 많고 또 더 이쁘고 연기 잘하고 인성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대체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QWER에서 의외로 음색 깜페인 멤버. 네,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 6개월 만에 4억 벌었다는 유튜버구나. 영정자 아니에요? 예. 네. 가디언이잖아, 가디언. 진지하게 저렇게 6개월에 4억 벌 수 있으면 니들은 할 거냐? 인간의 존엄은 지키고 싶다. 굳이 저렇게 살고 싶진 않을 듯. 뭐 저런 그 그냥 장난감 유형의 BJ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몇만 원으로 쉽게 쉽게 그냥 시키는 거 다 하는 이런 마리오네트 같은 방송인들. 근데 그들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들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하고 그러려고 그냥 몇 년 빡세게 고생하고 개취급 당하고 그러고 나서 번 돈으로 나중에 노후를 편하게 살려고 예 지금 저렇게 몸으로 때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능력이 없고 뭐 그냥 몸으로 구를 수만 있다면 저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누가 뭐 욕할 필요는 없다고 영. 봐요. 영도 형은 앉아서 편하게 사업 벌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100개 감사합니다. 전 저거 욕할 필요 없다고 봐요. 예, 저것도 그냥 하나의 오지랖이지. 어떻게 혐오스럽게 벌건 뭘 하건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장난감 유형의 방송인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많이 하고 다니고 또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행패 부리고 뭐 소리 지르고 남한테 민폐 끼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러지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그냥 뭐 혼자 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욕해 주셔요. 저 사람을 욕하라고? 왜 저 사람을 욕해? 내가 누군가를 저렇게 막 그 방송을 이렇게 한다 방송을 저렇게 한다면서 헐뜯고 비난할 만한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돈 많이 벌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 원하는 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백종원의 망해서 철수한 사업, 행복분식 이런 게 있었나요? 근데 좀 좋다. 근데 이게 뭔가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뭔가 그 컨셉은 좋다. 깔끔하게 김밥, 라면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분식으로 갔다가 백종원의 한국 돼지갈비, 본갈비, 백스 비빔밥. 또 이렇게 철수한 사업들이 또 많이 있네요. 약간 그 백종원 이름을 걸고 백종원 얼굴을 걸고 이렇게 하는 여러 이제 F&B 사업들이 있자면은 그 중에서 막 진짜 우후죽순처럼 막 양산형으로 만들지만 그것도 다 나름대로 어떤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내놓은 거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 돼서 철수한 사업들이 꽤나 있다라는 거죠. 성공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난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예.